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벌한 자 이거는 중종의 왕비들만 있는 가계도입니다. 자 먼저 이 중종의 조강지처이자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 신씨는요 중종이 즉위한 지 단 7일 만에 군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네. 이런 일이 일주일 있나? 만에? 바로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아, 가족이었구나. 그렇죠. 와, 거기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구나. 쫓겨난 왕과의 관계 때문에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신씨는요 패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맞이한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 그런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왕비가 된 지 8년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었는데요. 출산 직후 알았던 산후병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명의 왕비를 잃은 중종. 장경왕후 사망 2년 만에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 문정왕후. 네, 맞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자, 중종의 이 세 번째 왕비로 간택이 되었던 문정왕후. 그녀는요, 당시 조선에서 왕비를 5명이나 배출한 명문가 화평유씨 가문의 교수였습니다. 아, 그러면 장경왕후도 파평윤씨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렇게 궁으로 들어오게 된 이 문정왕후. 그런데요, 그녀가 이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간택된 뒤에 이 그녀에겐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가 낳은 아들 인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입궁 당시 인종은요 엄마를 잃은 3살배기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원자 인종을 잘 돌보고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문정왕후의 임무였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임무 왜 중요할까요? 뭐 세자니까 일단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되니까. 사실 이 궁궐 내에는요 인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3살배기 원자를 남기고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무렵에 당시 중종에게는요 아주 총애하는 후궁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그 후궁 중에서도요 중종이 그냥 특별히 총애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빈 박씨. 여인천하 하면 떠오르는 그 두 마디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죠? 아주 악독하신 분. 맞아요. 메야? 메야? 누구만 보셨겠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네, 인형. 뭐야? 메야? 난 들어봤어요. 그 장면은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그냥 오. 메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경빈 박 씨는요.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궁이었습니다. 중종의 사랑을 등에 업고요. 원자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아들. 그 아들도 자신이 낳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경빈 박 씨 어떨까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위세가 있죠.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 그녀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왕비?
왕비가 되죠. 어, 그렇죠. 아, 왕비가 되는 거. 그걸 노래. 아, 그거. 그렇죠. 경빈박 씨가 왕비가 되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후계자 자리를 두고 분란이 일어날 것 불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싸움이 나죠. 그렇죠, 지금. 자, 그래서 대신들은요,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종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바로 새로운 중전의 간택. 자, 문정왕후를 새 왕비로 들임으로써 경빈박 씨가 왕비가 되는 걸 막고 어린 원자가 큰 탈 없이 세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17살이었던 이 문정왕후는요, 절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자, 문정왕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윤 씨는 천성이 강한하고 문자를 알았다. 무슨 뜻이죠? 강한하다? 강하다? 응, 강인한 강하다. 성격 아닐까요? 아닙니다. 강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거칠고 사납다. 오, 거칠고 사납다와 강인하다는 좀 오감이 다른데. 한마디로 기가 센 문정왕후였다. 와. 절대 어떤 상황에서건 물러서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센케, 센 언니였던 것이죠. 게다가요, 당시 문정왕후의 그 센 캐릭터에 센기를 박았던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자를 알았다. 문자를 알았다. 어? 이게 조선시대는요, 보통 여인들에게는 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요, 글을 배워서 똑똑했고 유교적 소양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궁 생활을 오래한 기센 네 명부 여인들 사이에서 문정왕후 어땠겠습니까? 와, 밀리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우와. 나이가 어려도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유약하고 순한 왕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네 명부의 기강과 법도가 흐트러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특히 앞에 세 분을 눈여겨보리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입궁한 지 3년이 지난 1520년 6살의 인종은 큰 이변 없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특히 중종의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월등히 이걸 잘했거든요. 뭘 잘했을까요? 애교, 애교. 네, 이놈! 왕실이다, 왕실! 아, 공부를 잘했죠, 공부를. 어? 공부. 공부, 그렇죠. 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이 인종은요,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어려운 질문을 해도 곧잘 압니다 라면서 술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신들도요, 성군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차기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인 인종을 한없이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마 문정왕후? 중전이 동공을 매우 박대하니 놀라운 생각을 견딜 수 없다. 박대! 무슨 뜻일까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못되게 굴었다. 예, 맞습니다. 인정 없이 모질게 되었다는 의미죠. 헉. 이거는 한 신하가 세자인 인종을 대하는 문정왕후의 모습을 보고 남긴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왜 이렇게 세자를 박대했을까요? 근데 뭐 저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 와서 그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점점 뭔가 욕심이 생기고, 예, 그 욕심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식을 키우고 싶고 낳고 싶은 맞아. 이 마음, 그러면서 자꾸 본의 아니게 그 마음이 동궁에게 화살이 가는 거죠. 본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챙겨준다고 해도 계모이지 않았을까. 네. 딱해.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 즉 중종의 아내이자 왕비니까 만약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배다른 아들 인종이 아닌 내 아들이 혹시 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인종 이후에 내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계산 당연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세자 책봉 얼마 후에 이런 문정왕후의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힘을 주시옵소서. 마마. 이번에 진짜 아가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어미의 목숨을 구한 것이야. 이 어미의 목숨을. 아가. 궁에 들어온 지 17년. 34살의 나이로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 아들은요. 경원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문정왕후는요. 아들을 못 낳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날아갔겠죠. 그리고 그 품 안의 아들을 보면서 장차 내 아들이 혹시라도 왕이 된다면 내 뱃속에서 난 아이예요. 네, 이런 기대와 상상하지 않을까요? 하죠.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죠. 네. 자,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무럭무럭 자라는 경원대군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문정왕후. 그런데 그 무렵 궁 안에선 경원대군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편에 줄을 섰던 신하들. 당연히 견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하들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좌의정 김안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안로는요. 세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한껏 키우고요. 중종의 신뢰 속에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대신이었습니다. 김안로는요. 살아있는 왕비 문정왕후가 낳은 소생인 경원대군이 혹시라도 세자 인종을 밀어내지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자, 한편 이 김안로의 이 탐탁치 않은 시선을 느꼈을 문정왕후는 또 어땠을까요? 해보자는 건가? 내야? 아니 우리 아들을 해보자는 건가? 그렇죠.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긴 어려웠을 겁니다. 왜? 까딱하면? 죽일까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궁 안을 감돌던 그때 조선 조정의 딸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537년 10월 21일 대신들이 중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음흉하고 괘씸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정을 어지럽힙니다.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서울에 둘 수 없으니 당장 밖으로 내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조정을 문란하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였죠. 이 신하들이 지목한 인물은 바로 윤원로, 윤원형 형제들이었습니다. 아, 윤씨, 윤씨. 그렇죠. 박형 윤씨. 맞습니다. 바로 문정왕후의 남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원대군에게는 외삼촌들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느낌이 지금 딱 오고 있죠, 지금? 네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정왕후의 동생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나라를 혼란케 한다고 대신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내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중종 어떻게 했을까요? 중종 마음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어떨지. 중종은 두 형제를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진짜요? 당시 중종도 그럼 한번 밝혀보자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아, 그런데 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걸 가로막으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한론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까? 그렇죠. 아, 사실 신하들을 통해서 윤 씨 형제가 죄가 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든 배우에는 김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김한로의 계략은 곧 문정왕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배까지 보낸 힘이 있다 내가. 그렇죠. 다음엔 너다. 그렇죠. 무섭네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이가 은밀하게 중종을 찾아옵니다. 바로 윤원로. 윤원로는요, 중종을 찾아와서 사실은 김한로가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중엔 문정왕후를 패하려는 계략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겁니다. 오히려 나쁜 건 김한로입니다 라고 읍소를 했던 것이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게 된 이 중종. 근데 사실인 걸 알고 너무 화가 나도 김한로를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있어서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치도 이렇게 좀 어른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음날 중종은 가차없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김한로를 유배 보내라. 와, 중종.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중종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일 뒤 김한로에게 사약 내립니다. 사약까지요? 네. 잠깐만. 너무 심한데? 위협 인물을 제거하는 건가요? 역시. 사실 김한로는 세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림이라 불리는 선비들을 재등용시키는 명분을 가지고 세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김한로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심지어 김한로가 문정왕후와 갈등을 벌이며 문제를 일으키자 중종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종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김한로 축출 이후 입지가 올라간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윤 씨. 그렇죠. 바로 문정왕후와 그 남동생들 윤원로, 윤원영이었죠. 문정왕후는요, 이 동생들에게 힘 빡빡 실어줍니다. 그리고 경원대군,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를 날을 상상하면서 아들이 무사히 성장하길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진짜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아들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 김한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한로가 없어졌다고 해서 문정왕후의 계심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와 그의 남동생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윤임. 윤 씨네. 네, 맞습니다. 윤임은요, 바로 둘째 왕비 장경 왕후의 오빠이자 세자 인종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거기도 윤 씨잖아요. 그렇죠. 이야. 아니, 그냥 서로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윤임은요, 어떻게든 세자를 안전하게 왕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세자인 인종과 경원대군을 각각 앞세워 대립하는 이 두 세력, 어느새 조선 조정은요, 서서히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됩니다. 대윤, 소윤? 소윤. 와. 둘 다 윤 씨니까. 그쵸. 자, 이 두 외척 세력은요, 같은 파평 윤 씨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세자 인종 쪽 세력을 클 대자를 써서 대윤,
경원대구 쪽을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윤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세력을 불려나가던 두 세력은 뒤에서 서로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렁거립니다. 자, 그렇게 대윤과 소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1543년 1월의 어느 깊은 밤, 동궁, 그 동궁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치솟느니라. 대체 왜 동궁에 갑자기 불이 났을까요? 아, 이거는 분명히 소인이에요. 의심할 만합니다. 이건 뻔해요. 뻔합니다. 불길이 잡힌 후 동궁 화재를 두고 묘한 이야기가 나돕니다. 불지른 자취가 현저하자 궁중 사람들이 모두 단신 윤원로의 소행이라고 지목했다. 아하. 사실 이거는요, 연려실 기술 야사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힐 정도면 당시 세간에선 이 화재 사건을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이 세자인 인종을 해했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 소문을 들은 소윤파.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건 누구다? 대윤파다. 네. 확신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왜냐면 이거 자칫하면 역모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대윤파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소윤파가 이 세자인 인종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방화다 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네. 중종이 승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정왕후와 소윤이 그토록 경계했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아들,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인종이 왕이 되면은 이제 뭐 생명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왕이 되니 안 되니, 내 아들이 왕이 되니 안 되니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네. 유배 가니 안 가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정왕후에게 화살처럼 날아온 말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예. 어이, 무서워. 유님이 반드시 역사를 시켜 대군을 해치려 할 것이니 삼가 보호하여 화를 피함이 마땅합니다. 권력을 잡은 대윤파가 혹시 경원대군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도망쳐야죠. 이제 겨우 11살인 경원대군. 문정왕후는 어떻게든 아들 경원대군을 지켜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요, 인종이 문안을 올 때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윤 때문에 우리 모자는 죽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아... 와. 근데 저는 아까 이미 이 막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인종이 자랄 때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컸을 때, 크면서.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는 좀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수님, 인종의 묘에서 인자가 한자로 뭐죠? 어지린. 어지린입니다. 인종은요, 매번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우와, 진짜로? 어떡해. 진짜 착하다. 어떡해. 인종은 문정왕과 계속 다그치자 어머니가 불안한 건 다 자기 탓이라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를 달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 키웠다. 근데 너무 착하다. 어머. 그리고 인종은요, 자신을 보호했던 대윤파가 깜짝 놀랄 어명도 내립니다. 바로 소윤파였던 윤원영. 윤원영을 승진시킵니다. 유배가 아니라 승진시킵니다. 오, 대인배다. 네. 정삼품 도승지였던 윤원영은요, 종 2품 공조 참판이 됩니다. 순서상 중종의 적자 경원대군. 와, 판이 진짜 제대로 엎어지기 전이다. 자, 이러자 대윤, 윤임은요, 경원대군 대신 중종의 후궁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 대윤 세력과 은밀히 작전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 반대편에 있는 문정왕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윤인, 대윤이 경원대군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적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죠. 네. 그렇게 대윤과 문정왕후가 각자 목숨부지를 위해 날이 선 그때 인종이 온 힘을 짜내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경원대군에게 전위한다. 경원대군을 다음 왕으로 세우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대윤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니, 인종이 얘기하잖아. 그럼 뭐 누가 반대해요? 이제 어명인데. 네. 자, 그렇게 인종이 승하하고 5일 후인 1546년 7월 6일 12살 경원대군이 드디어 조선 제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명종.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왕이 된 아들과 함께 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는 겁니다. 영호 씨, 혹시 이 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배웠죠. 수렴청정. 수렴청정. 수렴청정에서 수렴은 발을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청정은 왕을 대신해서 국가 정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수렴이 발 친다. 네,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 예, 네,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사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수렴, 발을 내리는 건요, 문정왕후 때 처음으로 합니다. 그전에는요? 문정왕후 이전에 수렴청정을 했던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요, 직접 편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처에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죠. 이야.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렴청정을 펼친 겁니다. 조선 최초로 직접 왕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나와서 국정을 신하들과 함께 본 거예요. 와. 그리고 놀랍게도 경연 자리에도 왔어요. 문정왕후 참석합니다. 여주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정왕후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나서서 논의를 주도했고요, 비판은 또 강하게 제압하기도 합니다. 어린 명종은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허수아비 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정왕후가 조선 조정을 장악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문정왕후는 마침내 이를 갈고 있던 그 작업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545년 8월 신하들이 명종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님이 과거부터 지은 죄가 크니 이제 멀리 내치셔야 합니다. 소윤파들은요, 앞다퉈서
유님과 이 대용파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아마 리주알 고주알 계속 주렁주렁주렁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 그 죄가 크니 유님과 대용파를 유배 보내라. 그런데 대신들이 문정왕후의 그 계획에 급제동을 겁니다. 왜냐면 문정왕후가 벌주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대신들의 물고 늘어진 이 잘못된 절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님 등에게 실로 죄가 있다면 승정원에 하교하시어 그 죄를 조사한 뒤에 죄를 줘야 합니다. 사실 문정왕후가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사전에 몰래 밀지를 내렸거든요. 바로 유님을 몰아낼 계획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원영을 시켜가지고 여론몰이 했으니까 이런 건 옳지 않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요, 신하들에게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예전부터 유님이 나와 명종을 죽이려 한 걸 알면서도 대신들은 아무도 벌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님이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윤원영에게 시켜서 유님의 죄를 공론화하라고 말했다. 아예 대놓고 사전에 밀지 내린 걸 인정을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반대하는 대신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 문정왕후. 그런데 마침 이때 유님과 대윤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상서로 올라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는 몰래 관신과 결탁하여 불쾌를 도모했으니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호시탐탐 문정왕후와 명종을 노리던 유님이 이 대윤파와 힘을 합쳐서 역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대윤의 수장 유님 어떻게 됐을까요? 유배 근데 유배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약. 무조건 유배지에서 사사. 네. 유님과 함께 엮였던 대윤들 역시 사사.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문정왕후는 유님과 대윤파 신하들의 목을 잘라서 3일 동안 거리에 전시해 놓도록 명하기까지 합니다. 와, 문정왕후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절대로 이제 반대하지 못하도록 아예 쇠개를 박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바로 이 대윤 세력을 제거한 이 사건 을사사화. 이때 유님을 중심으로 대윤파의 대신들 그리고 대윤파와 뜻을 함께한 젊은 관리들 종친들이 대거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화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신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정왕후의 뜻에 반대했다는 것, 문정왕후는 권력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사사했던 겁니다. 너무 심하네. 조선 조정에 피바람을 몰고 온 을사사화. 그로부터 2년 후인 1547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한 번 조정을 뒤흔듭니다. 사건은요, 한 신하가 흉흉한 괴문사가 있다면서 문정왕후에게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갖다 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뭐라? 무예가 어쩌고 어찌해?
대체 어느 놈이 이따위 망상스러운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그가 바친 괴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빨간색.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자, 이 벽서는요, 조선시대 말죽거리에 있었던 양재역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역, 역이란 곳은요, 여행자들한테 이 말을 빌려주고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북적북적 많았겠죠. 다 보고. 자, 문종왕후는요, 이 벽서의 내용을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요, 윤원영과 소윤파 이들은요, 이 바르르 떨고 있는 이 문정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이런 흉한 문자를 써붙인 놈들은 대윤 잔당의 소행이 틀림없사옵니다. 이번 차례 조정 안팎에 있는 대윤의 잔당들을 발본색으로 하시 초토시키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대윤 잔당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살벌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문종왕후는요, 대윤 세력의 잔당 20여 명을 가차없이 유배보냅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 대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모조리 유배를 보내거나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 혹은 을사사화의 연장 속에서 정미사화 이렇게도 불립니다. 문정왕후는요, 을사사화부터 시작해서 무려 5년이 넘는 동안 대윤파를 집요하게 숙청합니다. 그동안 대윤의 핵심부는 물론이고요, 그들의 가족,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까지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벌한 어마어마한 숙청이었습니다. 와, 아니 무슨... 당시 기록에는 조정에 어진 사람들이 다 유배가거나 죽어서 조정이 텅 비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와, 텅 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을사사화 이후 조선 조정을 완벽히 장악한 문정왕후. 문정왕후는요, 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자기 세력을 심습니다. 이야. 문정왕후가 왕비였을 당시 말단 관리에 불과했던 그 동생 윤원영이 정이품 이조판서에 오르게 된 겁니다. 당시 이조판서는요, 관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윤원영은요, 이후 조정의 모든 신화를 문정왕후 입맛에 맞는 인물로 싹 채워넣습니다. 와, 그렇게 조정은 온통 문정왕후에게 아부하는 이들로 채워집니다. 와, 아부할 수밖에 없죠. 그냥 진짜. 자, 그렇게 수렴청정을 한 지도 5년이 흘렀을 무렵인 1550년 12월 문정왕후는 조선 전체를 팔칵 뒤집어 놓는 행보를 펼칩니다. 바로 이것! 불교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어? 오, 이거는요, 조선의 통치 근간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거니까. 네. 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이념은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이단으로 취급했거든요. 보통 왕실의 여성들은 암암리에 이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정왕후는 여주라고 불릴 만큼 이제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하니까 불교와 관련된 제도를 다시 복구를 시키는 이 공적 작업들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종왕후는요, 불교를 부흥시키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단 중종 때 폐지됐던 승과를 전격 부활시킵니다. 그건요, 곧 승려들의 신분을 국가에서 공인해주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문종왕후는요, 당시 왕릉을 지키던 권위 있는 사찰인 봉은사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보우라는 승려를 주지로 앉힙니다. 문종왕후는 바로 이 측근 승려를 통해서 불교 행사도 하고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와, 근데 교수님, 조선시대에 이래도 돼요? 큰일 아니에요? 네, 문종왕후니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당시 사대부와 유생들은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문정왕후가 불교 관련 제도들을 복구하라고 명한 이후 6개월 동안 올라온 반대의 상소는 무려 400건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높아도요, 문정왕후 까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불교 지원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 이 문정왕후가 얼마나 불교에 애정을 쏟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요, 문종왕후가 노년에 제작한 불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에 쓰인 재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색을 한번 좀 보세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금가루. 와, 진짜 불교 사랑이 어마어마했네요. 금으로 이렇게 그릴 정도면. 그렇죠. 이거를 금리화라고 부르는데요. 검은 바탕에 금가루를 탄 그 물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문종왕후는요, 왕실 재정으로 이렇게 금으로 그린 불화 200점, 화려한 채색 불화 200점을 제작해서 전국 사찰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사찰을 지원하고 이렇게 화려한 불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돈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세금.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재정 대부분을 불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수렴 청정하는 내내 조선을 뿌리째 뒤흔든 문정왕후. 그런데 문정왕후의 측근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윤원영이 이 직을 여러 번 하면서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기를 마치 시장의 장사꾼같이 하였다. 비리. 맞습니다. 바로 매관 매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2조 판서직에 있으면서 장사꾼처럼 돈을 받고 벼슬을 판 겁니다. 당시 높은 벼슬을 얻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윤원영의 환심을 사려고 난리였습니다. 더 큰 일은 문정왕후가 윤원영을 위해서 조선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이것까지 허락합니다. 조선 사대부를 경악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처 정난정에게 정일품 외명부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리노라. 자, 이 장면은요, 문정왕후가 윤원영의 부인 정난정에게 정경부인이란 직첩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사대부들이 경악할 일이었을까요? 정경부인은 당시 일품에 해당하는 고위 문무관의 정실 부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은요, 원래 노비의 딸이었는데요, 윤원영 눈에 들어서 첩이 되었거든요. 진짜? 정경부인은 첩의 신분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작후였죠. 와, 근데 최고 품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문정왕후가 직접 그 법도를 깨고 윤원영의 첩에게 정실 부인으로 공식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조선의 근간과 법도를 흔들며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문정왕후. 그러던 1553년 7월 문정왕후는요, 명종과 대신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정왕후는 모두가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정왕후가 8년간 해온 수렴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명종의 나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20살이 되는 해에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게 왕이 나이가 어려서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모우나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만할 때가. 그렇게 한 순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종료가 됩니다. 드디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명종. 근데 일단은 기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내 나라 안에서 이제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해방된 그렇죠, 느낌이 들었겠네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명종의 꿈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 왜요 또? 여전히 조정에 문정왕후의 분신들이 남아있었거든요. 문정왕후는요, 윤원영을 통해서 조선 조정 대신들을 움직였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명종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물러난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한 어머니 문정왕후. 근데 아니, 모든 걸 어머니 뜻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문정왕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죠.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함이 있었다. 문정왕후가 왕이 명종을 불러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민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왕인데.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요, 명종은 어머니한테 혼나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조선의 왕이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러난다고 선언했지만 완벽하게 물러나지 않은 문정왕후. 결국 명종은 1559년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명종이 자기가 주도하는 정치를 하겠다 결심한 거죠. 자, 이 명종은요, 조정에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키워가지고 문정왕후와 자신의 그 외삼촌 윤원영의 힘을 서서히 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명종의 움직임을 본 문정왕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렀대요. 왜 왕을 불러서? 진짜 웃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윤원영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친 겁니다. 명종의 견제 속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문정왕후. 그런데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력을 놓게 됩니다.
권력이 놓게 돼요? 1565년 4월 병을 앓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고 만 겁니다. 향년 65세 그녀의 20년 권세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 막대한 권력도 재물도 다 내려놓고 눈감아했던 문정왕후, 그녀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무덤 우리 처음에 봤었던 맞습니다. 바로 남편 중종 옆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어? 혼자 있는 태릉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어? 문정왕후는 왜 중종 옆에 못 묻혔을까요? 왜냐면 중종이 묻힌 곳은 정릉이었는데 여기가요, 비가 많이 오면요 정릉 주위가 계속 물에 잠기는 겁니다. 아, 터가 안 좋네. 그러니까 아들 명종이 그런 자리에 어머니 문정왕후를 묻을 수 없다면서 다른 자리를 원했고, 그게 지금이 어디다? 태릉. 태릉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문정왕후는 태릉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